자, 일단은 더블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이 만약 적으잖아요. 적은데 오버로드가 어느 시점까지 안 오면은 양쪽 정찰을 안 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정찰 갈 때 적어가 만약에 3시거나 아니면 12시 같은 경우는 예, 보통 게이트 두 개 짓고 나서 오버로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어요. 있어야 되는데 만약 안 날라오는 경우 저 같은 경우는 12시랑 3시는 정찰 안 가고 그냥 다른 데로 정찰 갑니다. 저는 그냥 11시나 아니면 5시 쪽으로 정찰 가는데 일단은 지금까지는 안 오는 거 보니까 옆에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봐줘야 돼요. 일단 투가스 짓고 오버로드가 날라오는지 안 날라오는지 한번 볼게요. 짓고 여기까지 한번 내려가보자. 오버가 안 오는 거 보니까 그냥 한번 이쪽으로 정찰 한번 가볼게요. 그 다음에 포지 투질로 찍고 상대방 어디에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코어 여기 없네요. 입구 막으시는 플레이 하실려나? 상대방분? 근데 지금까지 저글링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뭐 드론이나 오버로드가 안 왔으니까 캐논은 안 짓도록 할게요. 캐논은 좀 지금 지는 것보다는 상황 봐가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로보틱스 가가지고 저글링 한 마리 있네. 캐논 하나 짓자. 빠른 로보틱스 가야되겠다. 아래쪽에 있나보네요. 6시 아니면 5시에 있나보네. 자 로보틱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5시인가? 6시인가? 아 7시네. 입구 막으셨네요. 자 투로보 갑니다. 투로보 빠르게 로보틱스를 가가지고 뭐 견제 위주로 가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캐논 완성되죠. 이제 거기 있으면은 캐논 죽죠. 캐논 죽어요. 잘 가세요. 자 질럿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가스 하나 더 파고 삼가스. 아 저기 사과 안 닿나? 아 들어가 볼까요 한번? 삼가스 하나밖에 없거든요. 이쪽 이쪽 빈 공간 있다. 빈 공간 들어가자 들어가자. 오케이 나이스. 자, 이제 리버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빈 공간 들어갔던 질럿은 드론만 좀 잡아줘도 좋았어.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많이 잡고 있죠.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. 한 마리 더 잡자. 한 마리 세 마리. 자 가스 두 개 파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뭐야 아이 삐뚤어져 왜 이렇게 병력들이. 그 다음에 로보틱스 하나 더 올릴게요. 아 네 개 올리자. 네 개 그리고 이제 사질럿을 태워요. 셔틀에 리오 뽑고 아 나 이럴 젠장 파일럿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리어 찍어야 되는데 아 파일럿 막혔어. 아 나 씨 망할. 딱 투리버 딱 찍어야 되거든요. 원리버밖에 못 찍었어. 파일럿 왜 이렇게 완성이 오래 걸리냐. 그냥 사질러 일단 떨궈주면은 지금 초반에 투질러스로 상당히 이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야 저글링 많이 오는데? 풀어 좋았어 잘했어. 취소하고
요걸 일단 잡아줍니다. 빨리 깨. 자, 또 드론 잡아주고. 야, 리버 뭐하냐, 빨리. 쏴라. 안 싸고 뭐하냐. 여기다가. 그렇지. 한 방 더. 가자. 리버야, 이제 가자. 빨리 타. 곧 있으면 소울 되거든요, 리버. 야, 너는 빨리 이쪽으로 오고. 상대방이 근데 리버, 아, 그 뭐지? 히드라를 많이 뽑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입구 쪽에다가 포토캐논을 도배를 해주시고. 자, 이거 되면 바로 업그레이드 해주고. 리버 빨리 입구 쪽으로 달려. 로보틱스 더 올리고. 바쁘다, 바빠. 빨리 가자. 제 견제 빨리 가야 돼. 히드라가 있을라나, 여기? 없다. 오케이. 가자! 하나, 둘. 그렇지. 공략해주고. 태워. 아, 못탔다. 괜찮아요. 올킬 먹었거든요. 좋아요. 리코 쪽으로 가. 네, 캐논 한 네 개 정도만 지어놓고. 자, 리버 폭탄 드랍을 할게요, 계속. 지금 상황에서는 리버 폭탄 드랍만 계속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. 올킬을 먹여가지고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왔죠. 입구로 다 막아놓고, 랠리. 역시 가스가 많이 필요하네요, 확실히. 한 번 더 견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실드업도 눌러주고요. 리버를 쓰는 거니까 그냥 실드업 해는 게 좋아요, 아무래도. 지상병력 쓰는 거보다는 일단 리버를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. 자, 리버. 여기 리버 안 나올 것 같은데. 됐다. 이제는 시간을 좀 벌어주면서 견제 한번 또 갈게요. 여기 히드라 있을 것 같은데. 없다. 어! 한 마리! 아! 못 들었다. 아깝다. 아. 한 번 더 견제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. 아. 상대방이 잡아버렸네요. 점사 해가지고. 아직 그래도 괜찮아요. 상황이 너무 좋아요. 셔틀도 많이 모였고. 리버 한 타이밍 나오면은. 여기 리버 안 나오고. 아, 이. 여기 나오겠죠? 리버 한 타이밍 더 나오면은. 그때 한 번에 폭탄 드랍으로 가면은 끝날 것 같거든요? 예, 왠지 끝날 것 같네요. 보니까. 그 다음에 파일런을 인구수 200까지 만들어 놓고. 확실히 저는 자원에 대한 피해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죠, 지금. 자, 셔틀 많이 모였고요. 돈이 우달려, 왜 이렇게. 가스를 너무 많이 파고 있나봐. 자, 이 셔틀에 다 태울 수 있는 정도의 리버 양이 나오면은 한번 밀어붙일게요. 딱 여기, 이거 3개까지 나오면은, 4개? 여기까지 5개 나오면 될 것 같은데. 공중에 방업도 눌러야 되겠다. 셔틀의 방업을 하기 위해서 공중에 방업도 누르고. 또 옵저버 필요하겠죠? 업그레이드 동시에 2개 돌리려고 2개 지었습니다. 본진에 너무 캐논이 없어. 너무 캐논이 없고. 지금 제가 커세어가 없잖아요. 그래서 상대방 뮤탈을 쓰게 되면은 되게 거슬릴 것 같긴 한데. 뮤탈을 쓸 여력도 안 될 거예요, 아마. 올킬을 먹어가지고 지금 피해가 막심할 겁니다, 상대방. 요거 가면 끝날 것 같은데. 뭐 갈 때 뭐 옵저버도 같이 대동해서 가주면 상당히 좋겠죠? 업그레이드 해주고. 업그레이드 웬만한 거 다 해놓자. 이거 한 3개 지어, 3개. 과감하게. 둘, 셋, 넷, 다섯.
이거 다 태워서 가면은 못 막을 것 같은데. 그리고 빵러쉬 올 수도 있으니까 입구 쪽에다 캐논 도배. 이게 프로토스의 좋은 점이죠. 자, 옵저버도 같이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, 과연? 못 막을 것 같은데. 실드 업그레이드 또 눌러주고요. 자, 실드 2업이거든요, 지금. 그래서 리버가 잘 안 죽을 거예요, 웬만하면은. 파워업도 돼 있고. 그리고 캐논 도배. 캐논 도배합니다. 아까워하지 마세요. 괜히 캐논 도배 안 했다가 한번 훅 갈 수도 있거든요. 조심해야 되니까 리버도 좀 뽑아주고 갑니다. 막을 수 있을까요? 이거 과연. 여기다 떨고, 여기다. 여기다 떨고 돼요. 와. 이거 어떻게 막아? 못 막아, 이거는. 자, 제가 옵저버 가져오라 했죠. 옵저버 오고 있거든요.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. 옵저버 빨리 와라. 자, 옵저버 오고 있죠. 여기, 여기, 여기. 됐다. 속업도 내고 다 됐어요. 자, 옵저버 3개 있거든요. 하나 잡으면 뭐합니까? 두 개 더 있는데. 잡으세요, 옵저버. 자, 하이브 깨면 되죠, 저는. 아, 뮤탈 나왔네요. 제가 아까 얘기, 말씀드렸던, 예, 뮤탈이 나와버렸네요. 하이브 깨자, 하이브.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거 막아도 막은 게 아니라니까. 왜냐면 저는 그만큼 또 뽑으면 되니까. 그리고 또 더 늘리면 되고요. 돈이 없다, 돈이. 히틀 복귀. 히들라든 깨고. 테크 건물도 다 깨버리자. 기다려, 기다려. 그렇지. 깨고, 요것도 깨고. 끝났죠? 수고하셨습니다.